안녕하십니까, 장프로입니다. 오늘은 골프 레슨보다는 골프를 치다 보면 부상도 많이 입게 되고 또 분실을 많이 해요. 의외로 안 잊어버릴 것 같으면서도 꼭 잊어버려요.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백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보험을 들지 않아 가지고 새로 구입하려면 부담감이 많이 갔잖아요.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스크린을 치고 분명히 백을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을 다 했어야 되는데 다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. 그래서 지금부터 골퍼분들께서는 스크린 골프장이나 연습장에 가셔서 채 정리할 때 정말 꼼꼼하게 드라이버, 퍼터, 웨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분실물이 안 생겨요. 한번 잊어버리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고 해서 누굴 의심할 수 없잖아요. 잘 챙기지 못한 본인 탓이지 누구 탓을 하겠어요. 이 퍼터가 분명히 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발 달린 것도 아니고 참 희한합니다. 어이가 없어요. 지금 어제 아침에 골프장 가서 스크린 한 게임 치고 1, 2, 3 2번 타석에서 공을 치고 라운딩 넣은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 스크린 골프장 가서 스크린을 한 게임 치려고 했는데 퍼터가 없어요. 그것 때문에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찾고 헤맸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. 네,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마음 비워야 되죠. 선물해 준 분한테는 상당히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네요. 뭐 다 제 탓이지 누구 탓 하겠어요. 특히 라운딩 가셔서 비 오는 날 우산하고 우비 그 분실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. 또 그거 골프장에다 전화해 가지고 다시 또 찾으러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. 시간 낭비하고. 찾으면 다행인데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라운딩을 끝나시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. 처음부터 골프 습관을 잘 들였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채 챙기는 거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잘못 배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이제 라운딩 가게 되면 캐디 분들이 스타트 할 때 골프채를 다 사진을 찍잖아요.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정리 다 해주는데 그래도 본인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. 골프채뿐만이 아니라 골프용품 이렇게 기온차가 심한 날에는 이렇게 옷을 두껍게 입다가 그 잠바를 벗게 되잖아요. 또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다가 우비를 벗게 되고 우산을 쓰다가 우산을 이제 안 쓰다 보면은 그거를 카트에다 놓고 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. 그러다 보면 분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아시는 골퍼분들께서는 필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덧붙여서 한 10일 전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이없는 일이에요. 골프를 지방으로 골프를 치러 갔어요. 남자 둘이서 부킹해가지고 치게 됐는데 그 친구 차 안에 트렁크 안에 그 집사람 백이 있었던 거예요. 백이. 저 같은 경우는 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. 뭐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저는 그 친구 트렁크에다 내 백을 실었어요. 거기에는 내 친구 백하고 와이프 백이 있었는데 이게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 온 거야 친구한테. 아이 그 자기 와이프 채를 그 골프장에 도착하게 되면 백을 내리잖아요. 그 나한테 못 봤냐 그러는 거야. 아 나는 당연히 백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내려주잖아요. 나는 내 그 보스턴 백하고 친구 보스턴 백만 챙겼단 말이야. 근데 그 메인 백을
동반자 나 두 개만 내려야 되는데 그 와이프 백까지 다 내려버린 거야. 그러니까 실을 때는 그 실은 사람이 그대로 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. 캐디분이 카트 끌고 그 백만 실어야 되는데 실을 때는 그 친구가 직접 갔는데 그 친구도 그걸 몰랐던 거야.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사람이랑 현장에서 연습하러 가려 하다 보니까 백이 없어진 거야. 백이.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골프장 그때 당시에 갔었던 그 골프장에다가 그 와이프 백을 다 내려버린 거야. 백을 세 개 내려놓고 실 때 두 개밖에 안 실은 거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제 아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참 어이가 없잖아요. 더 황당한 것은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골프백을 통째로 잃어버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. 제가 분명히 내 트렁크에다 백을 넣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백이 없어진 거야.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내 그 백을 갖다가 트렁크까지 뒤져가지고 백 가져갈 상황은 아니었고 아마도 제가 그 천안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습관한 게 치자고 해서 백을 갖다가 잠시 밖에 내놨는데 정확한 기억이 없다 보니까 백을 내려놨는데 아마 트렁크에 안 실은 것 같아. 누가 그 백을 뭐 대놓고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천안까지 내려가서 CCTV를 다 봤는데 그가 CCTV가 안 잡혀. 그러니까 분실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어이없게도 백을 분실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.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.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. 아니 퍼터가 뭐 발달린 것도 아니고 골프 백이 발달린 것도 아닌데 다 자기 탓이잖아요. 백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유실 거기에 보관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경찰서랑 다 전화해 봤더만 그런 건 없더라고. 다 잊어버려 갖고 새로 구입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골프 잘 치고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야 돼요. 연습 끝나고 나면 채를 다 확인하고 백을 닫아야 됩니다. 라운딩 가셔가지고도 채 다 확인하고 내 용품 다 확인하고 핸드폰 반드시 챙기고 물품 다 챙기시고 나서 라운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참조하시고 저처럼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마세요. 실수하면 다 손해입니다. 다 내 탓이고 자기 탓이고 손해예요. 꼭 명심하시고 그런 실수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참조하십시오. 주말들 잘 보내시고 열공도 하십시오.